안녕하세요, 이민윤입니다. 오늘은 호박전을 만들 거예요. 호박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이나 흰색 실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링 만들어서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바늘 6호 바늘 준비하시고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겨 올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사슬 3개 하고 실 감아서 그대로 링 안으로 한길 긴뜨기 총 15코를 할 거예요. 실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기둥코 포함해서 2개가 된 거고요. 또 실 감아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한길 긴뜨기 3개 이런 식으로 15개 할게요.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 12 13 15코 했으면 여기 짧은 실을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여기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제는 실 한번 감아서 이쪽에 이쪽 말고 이쪽에 바로 밑에 사슬 걸려있는 바로 밑에 이쪽에 넣어서 여기 남아있는 실도 같이 뜰게요. 한 코에 두 번 기둥코 포함해서 한 코에 지금 두 코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도 한 코에 두 코 한 코에 두 코 처음에 15코로 시작했으니까 총 30코 한 코에 두 개씩 두 개씩 30코 해서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쭉 빼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한 코에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두 코 하나 하고 두 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한 개가 된 거고요.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는 한 개 그 다음에는 두 개 그 다음에는 한 개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총 다 하면은 45코가 되거든요. 끝까지 다 하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한 개로 시작해서 끝에 끝날 때는 한 코에 두 코로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또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제는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바로 여기 한 개가 된 거고요.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또 한 코 한 코에 하나 또 그 다음에는 한 코에 두 개 지금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 또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 또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 그 다음에는 한 코에 두 코 또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그 다음에는 두 코 이런 식으로 또 총 끝까지 다 하고 오시는데 총 코는 60코예요. 다 하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나와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실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쭉 빼주시고
똑같은 거 하나 더 뜨고 올 거예요. 이거 두고 똑같은 거 함께 더 뜨고 올게요. 다 하셨으면 스티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빨간 색깔 실을 한 20cm 조금 넉넉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바늘에 끼워주세요. 끼워서 이게 위쪽이면은 밑에 쪽에서 올려서 아무 넣고자 만들고자 하는 모양에 넣어서 빼고 이거를 둥글게 이렇게 말아서 여기 코 안에 넣어서 코 안에 넣어서 바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스티치를 이 실이 바늘 밑으로 감싸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할 거면 또 그대로 얘를 올려주고 여기 실 나온 부분에 또다시 넣어서 그 앞에 코에 넣고 얘는 또 그대로 바늘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땀씩 한 땀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앞에 코에 넣어서 이 실은 바늘 밑으로 가게 이렇게 또 넣어서 실은 바늘 밑으로 가게 이렇게 또 마찬가지 넣고 빼고 이식으로 마지막 넣고 빼고 이렇게 하시고 안쪽으로 넣어서 실은 풀리지 않게 한두 번 정도 묶어주시면 되고 또 초록색 갈게요. 이렇게. 초록색도 한 15cm, 20cm 정도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바늘 끼워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하고자 하는 위치에 여기 저는 이쪽에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바늘이 바늘 밑에 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도 실을 올려놓고 여기 나와서 한 땀 빼고 여기도 한 땀 넣고 빼고 땀 땀 넣고 빼고 땀 넣고 빼고 이렇게 마지막
안쪽으로 넣어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시고 밑판이 될 거 똑같이 하나 더 떠서 올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 고셨으면 이제 초록 색깔 실 당겨 올게요. 당겨 와서 여기 끝난 지점에 넣어서 실 이렇게 매우세요. 하시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3개 하시고 이제 한 코당 한 길 긴뜨기 하나씩 넣을 거예요. 한 코당 하나씩. 끝까지 또 다 뜨고 끝에서 만날게요. 또 다 고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빼뜨기 하시고 실을 길게 빼주세요. 빼주시고 한 개 더 뜬 거 있죠?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코에 넣어서 뺀 실을 당겨 올게요. 이렇게 당겨서 맞대어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짧은 뜨기 그 자리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 뜨기 하나 같이 맞대어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계속 또 끝까지 짧은 뜨기 해서 다 하고 끝에서 만날게요. 이렇게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마지막 첫 번째 사슬 하나 되었던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이제는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쭉 빼주시면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코 있죠? 여기에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얘를 실을 꺼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실이 나왔죠? 여기 안쪽에서 넣어서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는 실을 숨겨줄게요.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숨겨주시고 여기는 모양이 이렇게 잡혔는데 반대편은 이렇게 흐물흐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또 아무 때나 찔러 넣으셔가지고 한 길 긴뜨기 걸려있는데 여기 코에 넣어서 실을 당겨올게요. 실 당겨와서 사슬 하나 하시고 그 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또 옆에도 넣고 짧은 뜨기, 또 옆에도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한 자리에 짧은 뜨기 하시면 돼요. 옆에도 짧은 뜨기,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이렇게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하나 했던 곳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실 잘라주시고요. 쭉 빼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고 당겨서 여기 밑에서 여기 넣어서 빼주시고 또 여기 나온 쪽 안쪽에서 넣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런 감쪽 같죠? 남은 실은 또 빼주세요.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이렇게 호박전 완성됐어요. 이게 더 예쁘네요, 그죠? 이렇게 호박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